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시장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는데요.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8대 1. 같은 시기 지방 광역시에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대 1에 불과했습니다. 그 신축된 건물인데요. 지금 저기도 주상복합인데 1층이 다 지금 공실이에요. 대로변인데도 다 임대문이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늘은 박동중 기자 그리고 김수희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걱정 많은 지방 미분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박 기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 지역 이제 미분양으로 그동안 쭉 이제 우려가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그 6월 달에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대구의 미분양 가구가 9,738가구 전달보다 늘었습니다. 그 제가 다녀온 데가 이제 대구역 아시죠? 동성로 부근에 대구역인데 예전에는 이제 가장 핫했던 곳인데 주변에 이제 신축 건물들에 보면은 다 이제 미분양, 이제 매매, 임대 매매, 공실로 된 상태라서 미분양 상태가 이제 심각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박동룡 기자 그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좀 분위기 한번 간단한 스케치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구역이에요. 저 대구역 앞에 갔다 왔는데 대구역 바로 앞에 지금 공사 현장들인데 이곳이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밤만 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동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 공사 현장 벽면에 계약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거든요. 대구 빌리브 루센터라고 거기도 대구역 앞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미분양이 심각해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20-30%밖에 이제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준공은 내년 2월, 3월, 이 얼마 안 남았죠.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아직 미분양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분양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여기 앞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신축된 건물인데요. 지금 저기도 주상복합인데 1층이 다 지금 공실이에요. 대로변인데도 다 임대문이 붙어 있고 저희 여기 와가지고 찍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상권이 밤만 되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소비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구가 감소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업성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또 이해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물려서 오면서 지켜보니까 신축된 1층 전면 대로 전면부에 이제 상가들이 다 전면으로 다 비어 있대요. 저 앞에 클리어. 아, 그러시나. 뭐 임대료를 이제 그 다운시키지 못하는 현실하고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권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주거역 입지적으로 보면은 대구역 바로 앞이다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유동성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대구역 주변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지금 현재 지수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냐 그러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아니 영상을 보니까 아니 서울은 지금 분양시장 난리잖아요. 박 기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지방 부동산 자체가 지금 침체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그 한참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착공된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지방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긴 지금 박 기자가 이제 영상을 대구로만 찍어와서 그렇지 사실상 지금 지방이 다 초토화예요.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과 인접한 곳 아니고서는 나머지들 되게 뭐 평택 뭐 이천 이런 데들 다들 미분양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가 지금 6월달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미분양.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 공급량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미분양으로 인한 사건들이 좀 증가가 돼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체감상 어떻게 느끼세요? 아무래도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미분양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소송을 진행하든 소송 전 단계에 있던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례나 사건들을 좀 많이 좀 찾아봤어요. 이게 10년 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어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더 늘 수밖에 없고, 또 대구 지역 아무래도 미분양 심각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분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부동산 침체기면은 더 많이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미분양으로 인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간의 갈등이 문제인 건데,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뭐 대표적인 유형들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사실 분쟁이 되는 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쟁이죠. 그러니까 각종 분양 마케팅, 예를 들어 판매 조건부 특약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반환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약을 마케팅 조건으로 또 내걸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너무 좋은 조건이고 어떻게 보면 혹하실 수 있는 조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사건은 제가 찾아본 사건 중에 수분양자들이 반대로 그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독특하네요. 네,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 이걸로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한 온몸으로 막는 걸 하다 보니 이제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을 고소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좀 충격이긴 하네. 네. 예. 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할인 분양 이거 저희가 한번 대구 전에 이제 박동준 기자와 이제 변호사님과 이제 같이 다뤘었어요. 네. 환매 분양도 네.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 네. 특약이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분쟁은 계속 생겨요. 네.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보면 예고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계약하는 당사자가 중요하거든요. 법원에서도 이런 환매 조건부 특약이라든지 시세 차익 반환한 특약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양 당사자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자력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줄 사람의 자력이 중요한데 대부분 시행사나 분양회사들이 당사자가 되거든요. 근데 든든한 보증이 없는 이상 또 시행사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그런 특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하고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중하셔야 되고 꼼꼼히 보셔야 되고 특약의 내용이라든지 특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상대방 당사자의 자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행사들 뭐 그 네. 특정 사업 뭐 특수목적법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갑자기 사업 끝나기도 전에 네. 수익성 안 나오면 이거 네. 그냥 부도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네.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일어난 분쟁을 보면 그런 보증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된 건 있습니다. 분양 보증이라고 해서요.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분양 보증보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그.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보증을 해주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이사가 늦어지거나 자금의 일정이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의 수입 분양자들의 피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네. 특약을 꼼꼼히 넣는 거 맞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단 분쟁해보는 게 더 이익이 되다 보니 예, 수분양자들과 또 수분양자들이 다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미리 방어장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녹취를 했어. 이게 법적으로 채택이 돼요? 안 돼요? 이 녹취는 상대방이 일단 동의를 얻으면 제일 안정적이고요. 만약에 상대방한테 아예 어차피 난 계약할 거다. 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상 찍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약속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를 계속해서 요구하셔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그리고 분쟁에 대비하는 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 효율적인 효과적인 증거들이 되죠. 시대가 변했어요. 네, 요즘에는 네, 텍스트도 네, 중요하지만 네, 영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식 한번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아, 그리고 좀 요즘에 좀 특이한 게 준공이 된 이후에 시공사가 네. 시행사가 네.
부도가 나는 케이스가 네. 있을 거고 준공 되기 전에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시행사가 이 경우에 각각 대응법이 또 달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칙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행 이후에 부도가 났다. 그럼 무조건 사실은 분양 이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으로 해결을 합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분양 이행으로 하고 진행이 거의 안 됐거나 사업을 이행 분양을 이행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수분양자분들한테 좀 더 돌려주는 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의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 환급 이행을 합니다. 어쨌든 원칙은 분양 이행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권을 이해받아서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서 분양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긴 한데 환급 이행도 있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아주 공사가 거의 미진척되거나 이런 경우 하지만 아까 그 외의 기타 손해 저희가 직접 손해가 있으면 간접 손해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입주가 늦어진다든지 이사가 늦어진다든지 자금 계획이 또 차질이 생기는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거죠. 자 변호사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저는 이거 정리 못하겠어요. 네.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미분양 사태가 계속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할인 분양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반환한다든지 환매 조건부 특약을 기본으로 한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을 시행사나 분양회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유리했던 그 상황만을 가지고 쉽게 계약하지 마시고요. 계약서를 보실 때 꼼꼼하게 특약 부분을 살피셔서 나중에 일어날 분쟁을 꼭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돈을 돌려줘야 될 시행사나 분양회사의 자력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장치를 가져가신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영상이라든지 녹음을 통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게 된 간접적인 그 재반 상황들을 증거로 남겨놓으신다면 추후 분쟁이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아파트 모두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동준 기자 그리고 김수희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